예, 다 돼가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뭐해? 어? 무슨 사다리야? 어, 원장 형들이랑 저녁 내기 사다리 타기로 했거든. 다 퇴근했던데? 어? 어? 언제 갔지? 아, 이거 하는 새 다 갔네. 뭐 하고 있는 건데? 사다리 그리다가 갑자기 이게 왜 1대1 대응일까 궁금해져서. 가만히 보니까 여기엔 놀라운 수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었어. 봐봐. 이게 이 세로선은 이 세로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바로 옆에 것과 자리 바꿈으로 호환을 하게 됐어. 와, 웬일이야? 이렇게 비싼 걸 사주고? 뭔 날이야? 촌스럽게 뭔 날에만 이런 거 먹냐? 나 돈 많아서 맨날 먹어. 맞아, 너 금수저지? 아버지도 의사시고. 다 내가 번 돈이거든. 그래 그래, 너 잘 났어.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다. 너 대학 때부터 내 부탁 잘 들어줬지? 뭔데? 말만 해. 네 정자 좀 줘라. 병원에 정자은행이 있긴 한데 좀 모자라. 너도 우리나라 실상은 알지? 난임 부분은 많아지는데 정자 계정은 거의 안 되는 거. 좋은 일 한번 해라. 왜 날? 내 주변에 너만큼 우수한 유전자가 없거든. 물론 약간 빈틈은 있지만. 아, 그럼 어떡하라고. 난임 부부들 도울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절박한지 알아? 하지만 나는 조금. 넌 의사야. 누구보다도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해야 할. 히포크라테스 선서 외워봐.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. 그래, 인류 봉사. 너 인턴 때도 했잖아. 하는 거야. 알았지?